근데 확실히 그 뜯어먹는 맛은 있습니다. 오늘은 스테이크 냠냠냠 동후추 소금 뿌리고 지글지글 완전 큰 스테이크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홍! 레어입니다. 완전 레어입니다. 좋습니다. 처음에 소금 후추를 뿌릴 때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? 뭐 짜거나 너무 매우면 어떡하지? 이 생각을 했는데 더 듬뿍 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와, 이게 괜찮네. 소스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얘는 겁나 질긴데요. 덜 익어서 그런가?
일단 부드러운 부위 먼저 먹겠습니다. 그 고기가 뜯겨지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뜯어먹는 거 전문이잖아요. 손으로 소고기를 이렇게 뜯어먹은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. 그것도 이렇게 통으로. 근데 확실히 그 뜯어먹는 맛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확실히 두껍잖아요. 그리고 사실 제가 산 부위가 뭐 그 뭐야 꽃등심 막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서 아 꽃등심으로 한 스테이크를 안 해먹나? 아무튼 그래서 막 진짜 그 입안에 들어갔을 때 사르르 녹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이제 요 정도 먹으니까 살짝 뭐랄까 턱이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소리가 살짝살짝 들리는 것 같습니다. 와 근데 이걸 반을 먹었네. 제가 이번 달에 가장 소고기를 많이 먹은 날이 오늘이 아닐까. 오, 이거 먹을까?
결을 반대로 먹었네. 그래서 그런가? 아 근데 얘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잡스테이크가 계속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. 그냥 소고기만 이렇게 많이 먹어서 그런가? 근데 역시 고기는 고기네요. 맛있어요. 그 스테이크 소스도 괜찮은데 처음에 소금을 좀 더 왕창 뿌리고 그 소금을 좀 가져와서 찍어 먹었으면 또 굉장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스테이크 소스도 먹다 보면 느끼한데 살짝 느끼 안 할 수가 없죠. 느끼한데 그 느끼한 걸 싹 잡아줘서 되게 괜찮았습니다. 저번에 그 통 계란말이를 먹으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이렇게 뭔가 크게 확 뜯어먹는 건 그 뜯어먹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것도 진짜 여러분들 그 뭐 오늘 저는 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막 큰 걸로 샀는데 그냥 홈플러스나 아니면 이마트 이런 데 가면 한 4,500g짜리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팔잖아요. 호주산 뭐 미국산 이런 거 그런 거 사다가 꺼서 이렇게 딱 뜯으시면 아마 거의 그 뭐랄까 느낌? 고기를 뜯어먹는 그 느낌은 충분히 잘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? 요? 뭔 말이야 이거?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